반갑습니다. 저는 군대를 해결하고 온 정말 남자가 돼서 온 이정환 프로입니다.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20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라운딩을 하고 시합을 했는데 그게 마지막 우승이었어요. 그래서 20대 마지막을 잘 끝낸 것 같아요. 성공적으로 끝낸 것 같고 30대로 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느낌으로 다시 한번 제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끔 솔직히 저는 2년 동안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엊그제일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항상 생생하게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연습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느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뭐 준비해서 멋있는 선시대의 골퍼가 되도록 해야죠. 20대보다는 노련하게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프로 선수 한 지 10년이 넘어갔으니까 경험이 더 풍부해져서 골프에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. 제가 마지막 우승한 지 엊그제 같은데 정말로 계속 그 기분 느끼고 싶고 또 그 기회가 온다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또 그 기회를 잡을 것이고 왜냐면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에 잊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동기부여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큰 무대에 나가서 제가 해냈다는 모습 스스로 아 나는 더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더 하고 싶어서 해외 쪽을 더 도전해보고 싶고 그러려면 제가 한국에서 제가 주어진 위치에서 제일 베스트는 대상을 해서 유러피안 투어를 가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 플레이는 장점이 퍼팅을 잘한다? 뭐 어프로치 잘한다? 라고는 없는 것 같아도 평균적으로 골고루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나 그런 거를 결정적일 때 팍 치고 오려면 퍼팅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성적이나 결과 같은 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아이언을 이제 똑바로 치고 싶으면 무리하게 선택을 절대 안 해요. 무리하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빗나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반클럽 정도 이상 넉넉하게 보고 조금 그런 식으로 샷을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제가 그래도 골퍼로서 꿈의 무대에는 진짜 한 번쯤은 너무 가보고 싶고 제가 17년도에 그때 잘 해가지고 이제 CJ컵 나갔었는데 너무 꿈만 같더라고요. 왜냐면 TV에서 본 선수들이 바로 옆에서 밥을 먹고 있고 같이 라운딩하고 스태프분들도 엄청 대우를 잘해주시고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한 주를 보내가지고 진짜 이렇게 꿈의 무대를 투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최종적인 목표는 무조건 PGA 투어 가서 우승이 됐든 뭐가 됐든 가서 제가 좀 투어 생활을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죠.